짜잔. 안녕하세요, 주디예요. 반가워요. 오랜만에 스누피 관련한 상품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스누피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랜덤 피규어가 있길래 오랜만에 랜덤 피규어 개봉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택배가 와서 박스를 이렇게 뜯는 맛이 있잖아요? 짜잔. 이게 세 가지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랜덤 피규어라는데 이렇게 색깔이 세 가지가 왔어요. 뜯으면 다를까요? 뜯으면 다를까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롯데 뮤지엄 오브 아트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써있네요. 볼게요. 이렇게 피너츠라고 써있죠. 귀여워. 이거 피너츠에 보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롯데 뮤지엄 오브 아트 리미티드 에디션 이렇게 써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세 개예요. 세 가지 종류의 그 랜덤 박스였거든요. 박스도 되게 귀엽네요. 좀 많았으면 많이 샀을 건데 저는 솔직히 이게 뭐지? 우드스탁을 되게 좋아하는데, 피너츠 캐릭터 중에 우드스탁을 좋아하는데 우드스탁은 없었어요. 스누피 관련한 거랑 그 다음에 찰리 브라운이 있었나? 하여튼 그거였거든요. 이게 세 개가 있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색깔이 다른가 보니까 세 가지 종류가 어쩌면 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색을 뜯어볼까요? 저는 요즘에 꽂힌 색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헐, 그냥 뜯으니까 빨간색 스누피 안경 쓰인 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별거 없네요. 별거 없네요. 가위로 이케아 가위 이거 좋은데 쭉쭉 잘라서 귀엽네. Hello. 귀여워요. 안경 쓴 스누피네. 아, 안경이 움직이진 않아요. 짜잔, 짜잔, 짜잔. 박스를 또 해서 여기다 올려놔야 돼. 이럴게요. 박스를 좀. 그 다음에 빨간색. 보겠습니다. 칼로 잘라요. 오! 우주스타! 우주스타! 스누피가 우주스타를 안고 있어요. 귀여워. 눈 감고 있어. 귀여워. 완전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엽죠? 발. 우주스타. 우드스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사랑스럽게 안고 있다. 자, 너도 여기서 카메라 앞에서 앉아 있으렴.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부 다 다른 스누피 캐릭터
박스가 왔어요. 친절하게도. 랜덤 박스긴 한데, 어? 어? 헐. 헐. 잘못 봤어. 똑같은 게 왔어. 아 마이 갓. 저 또 똥손 인증인가요? 아 좀 이게 색깔이 달라서 다른 건 줄 알았는데 똑같은 게 두 개가 왔어요. 여기 뜯어지나? 아 붙어 있어. 이게 좀 뜯어지면 좋을 텐데 붙어 있어요. 역시 오늘도 저는 똥손을 인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스누피는 귀여워요. 마지막에 뭐였더라? 찰리 브라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찰리 브라운.